제가 오늘 할 콘텐츠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 김노끼님 그리고 카에네아라 카즈하님 성우를 맡고 계시는 김승우 성우님이랑 이제 토크쇼를 진행할 것 같아서요. 일단 디스코드방 들어가 볼게요. 어? 뭐야? 에너지다. 럭키님은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아, 저는 이미 한번 거쳐갔기 때문에 아하! 아, 저는 막상 이 날이 다가오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하네요. 네, 괜찮아. 네 옆으로 그냥 회초리 맞는 거니까. 아, 뭐 오빠 없으신가요? 저 카즈 그냥 안 쓸래요. 피규어를 해야지. 저는 제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요 뚫린 입 어디까지 가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 남았네요. 자꾸 그렇게 언급하지 말아주실래요? 그런 반복적인 소리는 양아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불안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와, 김덕기 한번 토크쇼 해봤다고? 지금 준비 중인 거죠? 다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편집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혹시 에이. 같이 함께 해도 괜찮으실까요? 아, 아 네, 괜찮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아지님 광팬이라. 오, 신기. 그러면 저희 이제 3자 대면 시작해 볼까요? 아! 자, 일단 진정하고 김신호 성우님 자기소개 한 네. 번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신에서 카에데아라 카즈아 역을 맡고 있는 성우 김신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 그림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제 가해자와 피해자이시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양아지 해명해! 아니 근데 그 가해자 피규... 가해자 피규어? 어?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제가 우리 성우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쩌다가 이제 피규어 사건 때 방송을 보게 되셨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 진짜 우연이긴 한데요. 저도 전에 아지님 유튜브에서 처음 접했었어요. 헬테이커 DLC가 우연찮게 알고리즘으로 뜨게 됐는데 더빙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엇보다 아우트로에 캐릭터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어쩌만가 네. 대왕을 좋아해서 재밌다 싶어가지고 구독을 했었거든요. 아~ 그 이후에 트위치 방송하시는 것도 알았고 첫 만남의 순간이 하필 두 분이서 다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피규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게 사실 피규어라는 단어가 저희 방송에선 되게 자주 쓰였던 네. 친구였는데 이게 카즈아 성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좋았었어요. 저도 제 피규어 전시장에 굉장히 많은 피규어들이 있고 피규어라는 건 일단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사실. 너무 천사 아니신가. 제가 이런 분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는 그 뒤에 결국 네. 그만둡니다 영상에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피규어 그만두나? 그래가지고 어그로 달달했지요 그때. 네. 저 이것도 궁금합니다. 카즈하가 남자친구다 남편이다 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남친도 될 수도 있고 이제 피규어가 될 수도 있다. 어 그러면은 맞습니다. 저 약간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역으로 네? 있는데 뭔가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남자친구가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나 남 네 그 왼쪽에 누구를 끼고 계시죠? 나는 소라는 친구가 있죠. 아 왼쪽에 소. 어. 네 그 오른쪽에는 누구를 끼고 계시죠? 아 좀 고민 중이에요. 고민이라고? 아! 고민이 된다고? 저는 영상 그때 네. 유튜브에 뜨는 거 봤을 때 타이나리를 본 거 같은데? 아 이게 타이나리는 아직 조금 고민 중이고 최근에 사이노라는 캐릭터가 또 나와가지고 제가 이돌의 전무까지 딱 지워줬거든요. 아, 타이나리는요? 아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똑같은 돌덩인데 돌덩이라고요? 돌덩이란 소리라면 다 들었거든?